오늘은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안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쏙쏙쏙 표현들만 좀 뽑아서 보려고 해요. 혹시 이거 다들 읽어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하셨나요? 네. 예습 다 해오, 맞아요. 좋아요. 예습 다 해오신 걸로. 네. 네. 여기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그냥 딱몇 개만 이제 보기 전에 일단 한번 그래도 같이 들어보고 텍스트랑, 네, 그리고 할게요. 제가 오늘은 시간 초까지 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챕터 2만 먼저요. 자, 요렇게 됐어요. 사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좀 다르죠. 혹시 들으셨나요? 여기서 I was about to race around the soccer field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게 미국식이랑 뭐 영국식이랑 이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아니면 번역 그 회차가 올라가면서 에디션의 차이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뭐큰 의미상으로는 다른 거는 없었고요. That's what I do. That's who I am.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우리가 막 공부할 때는 뭐 관계대명사 어쩌고저쩌고 막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생각하면 기억 안 나고요. 그냥, 아, 이게 내가 하는 거고, 이게 나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서, 아,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unning is all I know or want or care about. 이제 running이 내가 다, 뭐, 내가 아는 모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고, 내가 이렇게, care about 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고, 이제, 제시카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get into running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시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breathing the sweet smell of spring grass, sailing over dots of blooming clover,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진짜 그 쾌감이 있잖아요. 왜 달리고 나면 뭔가 심장은 엄청 뛰고, 막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쾌감을 통해서, 나는 진짜 러닝을 좋아하게 되었고, 뭐, after that, I couldn't stop,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면 이제 계속 달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다른 표현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딱이 표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r out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to expose to air 아니면 to leave open or spread out as to follow a door or moisture to dissipate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말 그대로 그냥 딱 그거예요. 우리 수건이란다. 그 빨래 같은 거 바깥에 널어놓으면 공기가 이렇게 통하면서 얘가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냄새도 빠지고, 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딱 에어 아웃 한다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닝, 이 달리는 게 나의 그 소울을 에어 아웃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 깨끗하게 프레쉬하게 만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그 뉘앙스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 I'm stuck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야, 나 여기 꼈어. 뭐 이런 거 표현할 때도 뭐 I'm stuck 이런 표현 많이 쓰고요. 아, 나 진짜 뭐 맨날 집에 갇혀가지고 뭐 하고 있냐. I'm stuck home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나 진짜 맨날 집에만 있다. 이런 거할 때도 stuck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2는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고요. 너무 쉬웠죠? 뭐 복습해 오셔가지고 또더 어려우신 거는 없었을 것 같다는 가정하에. 자, 여기는 조금 화면을 늘려볼게요. 이제 챕터 3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조금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그, 이 제시카가 이제 의족을 끼기 전에 뭔가, 여기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다친 부분을. 이게 그냥 바로 여기다 뭔가를 끼워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 tube sock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끼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또 볼게요. 뭐, stuck in boat,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를 이제 만들어요. 멈추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다, 그 행크가 말하는 거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행크가, 간호사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to put a new bandage on my leg. 그래요. 다리에다가 이제 새로 이제 bandage를
붙이는데, 야, 원래는 그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거를 감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면서는 one that's thinner with less gauze 그랬죠. 이제는 조금 더 얇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다리가 지금 없어졌고, 평소에 지금 다리를 보여주기 싫어서 계속 이불을 이렇게 커버업한 상태였는데 다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m cold, the room's cold, everything feels cold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I want to cover up 이라는 표현을 써요. 커버 자체는요, 우리가 이불도 커버라고 하고요, 뭐를 이렇게 덮다 할 때도 커버라고 쓰는데요, 이거 여기에서 이 전치사 up 이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up 이라는 표현은 그 행위를 끝까지 다 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bottoms up 우리가 뭐 건배할 때 bottoms up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그랬을 때야다 마셔 다 마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up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나요? 기억나는 게 지금은 없는데 어쨌든 네, cover up 이라는 표현 그러면 딱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끝에까지 슉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 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금 다 덮고 싶잖아요. 일단 춥기도 하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그런데 행크는 is getting ready. 준비를 하고 있대요. Get ready to do something.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shrink herself을 이제 apply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shrinkers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발가락이 없는 튜브 석 같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 사람이 이거를 apply 하려다가 떨어뜨렸어요. He slips the pipe over my stump. 그래서 그딱 닫힌 그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 아프겠죠 지금. 그러니까 I gasp as pressure and pain shoot up my leg 그랬어요. 이제 진짜 페인이 막 이렇게 슉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Transferring the sock from the pipe onto my leg as it pulls the pipe off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이거를 뭐 옮기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 blown이 이런 수술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이런 뭐 의족이라던가 이런 걸 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인터넷에 열심히 찾았거든요. 책을 읽으실 때 사실 우리가 표현들을 다알 수는 없거든요. 저 같아도 저도 마찬가지로 다 아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알긴 아는데 내가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사실 이게 상상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아무래도 아직은 책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 길고 막 이런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시각적인 사람이라 네,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딱 보고 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거 한번 짧은 영상이니까 한 번만 보시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이해가 훨씬 쉽죠? 다 보셨나요? 영상 보이셨어요? 네. 네네네. 이거 영상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쉽죠?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일단은 처음 문장에서는 잠시만요. 어디 갔지? 네, transferring the sock from the pipe onto my leg라고 했죠. 그래서 딱이 부분 이제 머릿속으로 이 영상을 봤던 게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고 half the tube sock is now dangling from my stump 그랬는데요. 여기 dangling이라는 이 표현 진짜 많이 써요. 이렇게 막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딱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올리고 놨더니 밑에 한 반 정도 가또 남아 있었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겠죠. It's dangling from my stump. 그래서 행크가 어떻게 해요? Slides a small ring up. 아까 밑에 있었던 그 링을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딱 어저스트 했잖아요. 그다음 up the dangling end 한 다음에 then stretches out the rest of the sock and doubles it up. 이게 doubles it up. 이게 사실 아까 그 영상을 보지 않았어도 아 이거를 이렇게 겹으로 싸는구나. 왜냐면 double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double이잖아요. single 아니고 double layer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보고 나니까 더 확실해졌죠. 그래서 doubles it up over the ring. 그러니까 이 ring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씌워야 되겠죠. And over my stump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팔이나 다리 이런 데도요. 약간
심지어 좀 그냥 양말 같은 거한 겹만 신으면 괜찮지만 한두겹 정도 신으면 그 압박감이 오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re's pressure. 근데 이 부위가 이 스텀프가 다쳐가지고 지금 잘려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센스티브 하겠죠. 네, 진짜 텐더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throbbing 해요. throbbing이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조금 욱신욱신거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머리가 막어막 my head 특히나 pound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throbbing, pounding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욱신욱신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아픈 부위를 그리고 아직 다 낫지 않았잖아요. 피가 다 몰려 있을 건데 이것도 뒤에 나오죠. pulling with blood라고요. 그래서 피가 다 몰려 있는 딱그 상황에서 얘기를 압박을 줘버렸잖아요. 그썩 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throbbing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Hank는 assures me 한대요. It will feel better soon. 진짜 아무짝에도 도움 되지 않는 이런 말을 막 해주고 있습니다. 자, the area is swollen, he tells me, pulling with blood. The shrinker stock will help reduce the swelling and speed your recovery. 그랬어요. 아, 이게 이 양말이 이제 어떻게 한대요? 이거를 그 붓기를 이제 빠지게 해주고 그리고 너의 회복을 더 빠르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우리가 또 뭔가 눈여겨서 보게 되는 단어는 또 speed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ull이라는 단어. 우리가 pull 하면 swimming pool밖에 생각이 안 나고 speed 하면 speed limit 할때딱그 속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둘다 지금은 동사의 형태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pul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으다라는 느낌으로 쓰인 단어고요. 그리고 speed는 네, 그냥 명사가 동사 형태로 돼서 이렇게 속도를 올리다 뭐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쓰였죠. 자, once the wound is healed, 이게 이제 상처가 낫고 나면 and the volume of your leg is reduced.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volume. 네, and the volume of your leg is reduced. 그랬어요. 이게 volume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음량, 야 소리 좀 키워봐 이럴 때 turn up the volum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 볼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요. 그냥 부피, 그 면적 이런 느낌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너의 그 다리 지금 부어 있는 상태인데 그 면적이 이제 줄어들면 네, 이 붓기가 좀 빠지고 나면 그러면 we can fit you with a preparatory prosthesis. 아, prosthesis. 아우, 발음도 진짜 어려워요. 네, preparatory prosthesis.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너한테 fit 해줄 수 있다,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apply 해줄 수 있다. 네,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말도 못하고 이제 영어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 표현, 아, 세 번째, 챕터 3의 마지막을 딱 한번 보고, 이제 가볼게요. 자, 또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기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막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사실 지금 좀 뭐라 그러지? 아직도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her voice starts out shaky. 그랬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떨리고요. 그리고 but she tries to steady it. 자, steady라는 표현이요. 우리 달리기 할때 애들한테 준비하시고 쏘세요. 뭐 준비하시고 이제 출발 뭐 이런 거할 때요. 영어로는 이거를 ready, steady, go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딱될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가 그 목소리 떨리는 거를 좀 이렇게 안정되게 하려고, 스테디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Hank는 이제 급히 꺼냈대요. 뭘 꺼냈냐면요. soft tape measure. 이게 줄자예요, 줄자. 네, 몰라도 왠지 테이프 메저 하면 메저는 뭘까 뭔가를 이렇게 메저링 하는 거고 소프트니까 아 뭔가 이렇게 좀 보통 이제 메저링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테이프 같이 그래서 이제 소프트 테이프 메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circles the end of my stump 이제 내그 잘려져 나간 그 부위의 끝부분을 이렇게 circles 하면서 이렇게 measure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말을 해요. That's hard to say.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표현을 써요.
It's hard to say. 뭐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행크가 이제 조금 뭔가 고민하는 듯하게 아니면 wonder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신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에서 상태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His mind seems to wander.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원래 뭐 의사들도 그렇고 병원 관계자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통상적으로는 얼마나 걸리는데 이거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라고 결국에는 결과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라고 끝맺음을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물어보죠. Well, in a typical situation?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얼마나 걸리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typical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거 실제로 말할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어떤 사람이, 진짜, 진짜, 진짜 역시나 그냥 쟤 같다. 약간 이런 표현할 때요. Oh, that's so typical of him. 뭐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게 제가 한국말로 뉘앙스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네이버 같은 데도 찾아보시면 네, 전형적인 이기는 한데 아쟤 진짜 또 저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쟤뭐쟤쟤 저런지 타는 거 뻔하지 뭐 맨날 쟤 저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ell in a typical situ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행크가 이제 take a deep breath 이래요. 애들한테도 얘들아 이제 심호흡해 이렇게 얘기할 때 take a deep breath, kid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 선생님도 take a deep breath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typical이 뭐라 그래요? typical인 한 상태는 사실 a person in poor health 뭔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를 이제 말을 한다. 그런데 someone who's old, overweight, more suffering from diabetes, 뭐 이래요. 이런 거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typical 하지만, a case like Jessica, 그러니까 제시카의 같은 상황 있죠. 얘는 지금 young and fit 하다고 전 챕터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will not have the same timeline 이랬어요. 이제 이런 같은 same timeline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will be much quicker. Her recovery will be much quicker. 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what is their expected recovery time? 왜냐면 그 typical한 recovery time을 알아야지 제시카가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힐링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게좀그 추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we usually don't fit them with a preparatory prosthesis for about 6 months. 그랬어요. 6개월이나요? 6 months? My mother gasps. 이래요. 네, 엄마가 이제 진짜 어머나 이런 이제 느낌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크가 거기다가 다시 또 덧붙이죠. But 왜냐면 이건 티피컬한 경우니까. 네, but Jessica could have heard라 그랬어요. 이게 또 could have를 보면은 잠깐만 이거 뭐 could have PP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could라는 표현이요. 약간 뭐 해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can you help me?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well I could 막 이럴 때는 내가 좀 내키지 않는데 근데 해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쓸때 그런 could라는 표현도 사실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제시카는 이제 그런 안 내키는 뉘앙스는 아닌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in a fraction of that time 그러니까 that time이라는 건 about 6 months죠. 그러니까 fraction은 그 일부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일부 안에라는 표현이 되었으니까 그것보다는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It all depends on her healing and how soon she can tolerate it.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그녀가 이제 낫는 속도와 그리고 그녀가 얼만큼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그거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했어요. 자, they talk some more. 그들은 이제 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I stop listening. 나는 이제 더 듣지 않아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What does it matter how long it takes?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이에요? 얼마나 걸리는지에 말든지, 그죠? I will never recover. 그랬어요. 이 일반인의 경우에서도 사실 recover라고 말을 하지만 recover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back to normality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시카의 경우에는 어때요? 정말 더 우울한 상황이죠. 왜냐면 이 사람은 뛰던 사람이었잖아요. 러너였는데 이걸 이렇게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ll never recover 이러면서 진짜 완전 우울해
끝을 달리게 되는 네,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I can't even see. I can't see. 나는 심지어 볼 수가 없어요. 뭘 볼 수가 없대요? How I'll even ever even adjust. 내가 이제 이 다리로 ever even adjust. 내가 이렇게 적응을 하는 것 자체, 그런 모습 자체를 이제 그려볼 수가 없다. 왜냐면 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달리고 뭔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물론 이제 업앤다운이 있었겠지만 그냥 정말 노멀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달릴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좋은 얘기를 해주고 해도 사실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뵐게요. 들어가세요. 제가 일괄 종료하겠습니다.